안녕하세요. 오늘은 쪽파김치 말고 맛있는 쪽파국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쪽파 60g은 5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양파도 반 개만 쪽파 길이에 맞춰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 6쪽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새송이 버섯 한 개는 역시 어슷썰기 한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우묵한 후라이팬에 식용유 조금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먼저 마늘과 양파를 볶아주시는데요. 양파를 먼저 볶으면 양파가 기름을 흡수해서 기름이 조금 덜 튀어서 좋아요. 쪽파 흰 부분은 조금 두꺼우니까 먼저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볶다가 윗부분이 조금 익었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 썰어놓은 새송이 버섯과 파란 부분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파, 마늘, 양파가 모두 들어가니까 기름이 향이 아주 풍미가 좋아요. 이제 양념을 해볼 텐데요. 진간장 3스푼 넣어주시고요. 굴소스는 조금 넉넉하게 1스푼, 여기에 황설탕 1스푼 넣어주세요. 이대로 먹어도 참 맛있지만 저는 조금 매콤하게 매운 건고추 하나 부셔서 넣었어요. 건고추가 없으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뿌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같이 곁들일 국수 준비해 볼까요? 팔팔 끓는 물에 국수 1인분 삶아서 찬물에 헹궈서 건져 주세요. 삶아놓은 국수에 완성된 양념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파와 야채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소스를 기호에 맞게 한두 스푼 첨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 뿌려주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쪽파 간장 비빔국수예요. 이렇게 잘 버무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파기름의 풍미도 굉장히 좋고요. 또 쪽파를 기름에 볶았더니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맛있어요. 양념은 간단하지만 고급 중식당에서 먹는 중화요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고기나 새우랑 함께 곁들여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쪽파국수 오늘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